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함 사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세상에서의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을 향해 다시금 나아갈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 의 약속 믿고 나가오니 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96장 찬성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성 부르시고 용윤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원 자의 저. 정... 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은혜 안에 기쁨을 주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어 믿음 안에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삶의 무한한 주의 사랑 알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늘에서 풀린 같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열린 같이 땅에서 열림이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지하고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 에 아름답지 못한 저희를 늘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신의 맛가로 인도하시니 저희의 잔이 넘치게 하시니 늘 언제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있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늘, 늘 있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소금에 빛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세계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늘 도와 주시옵소서, 기근과 전쟁과 지구가 혼돈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불의를 용서하시고 평화를 이 땅에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병들고 아파하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 주셔서 힘차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때, 내일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석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에 기위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세우신 주의 귀한 사자님들 강하게 오른팔로 잡아주시사 복된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귀한 김삼미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 귀한 말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받지에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대아 찬양을 기쁨에 받아주시고 평생 주를 찬양함이 기쁨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지방의 남전도의 연합회 어울림 한마당이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부천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117년차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신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총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시간 루디아 천양대에 천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요. 그 사람의 삶에 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늦게까지 있는 거니까 늦게 노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소리라고 합니다. 목소리요. 그래서 제가 살짝살짝 눈을 감고 듣고 싶었는데 우리 아가씨들께서 찬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칫 프로포즈 할 뻔했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았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은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영생에 대한 것으로 어떻게 해야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 5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해서 질문을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누가 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 시비거리를 찾기 위한 이런 곤란한 질문에 자주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어, 다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어, 예수님을 시기했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어,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해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거꾸로 반격을 하시기를 예수님께서도 곤란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대답을 피했고 그렇게 예수님 자신도 그 위기를, 그 상황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대적자들의 담긴 불순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셔서 역공을 펼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감복하기로야 예수님 정말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요즘 말로 사이다죠 굉장히 통쾌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세에 몰리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말 한마디로 그 상황이 금방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다른 여느 말씀과 조금 다른 것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은 율법 교사가 대답을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교사답게 성경을 인용해서 신명기 6장 5절과 레이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잘 대답했습니다 이이 율법교사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대답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이 율법교사는 어느새 예수님께 평가를 받고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을 내는 입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입장이 된 우스운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역관광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 역관광이라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율법교사는 한술 더 터서 예수님께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지경에 이릅니다. 누가 보면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더잘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 랍비 당신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웃은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이 율법교사의 대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7절에서 이 율법교사의 답을 짤막하게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익히 아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에 대한 비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부분은 바로 이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전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래,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는 의견으로 이런 논리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보통은 집에서는 물론 자녀에게 주시겠지만 보통은 그것을 자기 입에다 가장 먼저 밀어 넣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덕망 높으신 강서교회 성도님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보통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가 나면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엉덩이를 밀어 붙일 때 누구 엉덩이를 밀어붙이죠? 자기 자신의 엉덩이를 밀어붙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내 건강. 자신의 건강을 보면 자신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걸리는 많은 성인병 중에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다잘 알고 계십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먹는 데서, 음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너무 많이, 너무 잘 먹는 시대가 되어서 이 음식들로부터 많이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 과잉도 문제지만 칼로리는 높지만 질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은 저희 집에 있는 막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자신이 먹은 음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잘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나를 바르게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매우 건강하십니까? 성도님들, 우리 루디아 찬양대 다 건강하십니까? 아니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 조용히 자기 이렇게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뭔가가 만져지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없었던 지방 덩어리들이 여기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의 건강 상태가 왜 이럴까요? 순간의 즐거움, 맛, 맛을 위해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우리는 알면서도 잘 먹고 있습니다. 먹으면 살찌고 건강에 안 좋은 줄 알면서 그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가 어떤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전 제안하고 싶은데요, 자기 자신에게 사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얼굴에 손을 대시고, 아무개야 미안하다, 상미아 미안해 이렇게 한번 사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사과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 부목사님들이 많이 사과를 자신에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처럼 자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건강에 적용하면 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말씀을 두 구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잠언 19장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려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그 방법은 지혜를 얻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 일을 잘하고 계신지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스스로 자문자답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지키는 삶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에서 일반적으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내 이웃. 이웃 사랑에 맞추고 있는데 이 이웃 사랑 앞에 앞서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바르게 선행할 때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봉독한 자원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기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레위기의 말씀들에 쭉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를 크게, 주제별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를 1장부터 16장, 그리고 남은 17장부터 27장을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이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추격해서 이 주제를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법, 제사장들에 대한 법들, 정결법에 대한 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반부의 말씀은 성결,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가는 말씀이 이 레위기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반부의 말씀은 무엇이냐? 후반부의 말씀은 전반부보다 조금은 더 외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성결에 관한 것으로 보통 이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의 내용들을 통칭하여 성결 법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회법도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이웃에게 나아가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느냐? 먼저느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거룩함을 성결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사회로 세상으로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회법입니다. 곧 이웃과 함께 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자, 다른 말로 참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이웃에게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이웃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고 또 이웃도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교사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즉답을 또한 피하십니다. 이웃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려고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선한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복음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론 답을 주시고 물어보신 것이지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도 질문을 다시 던지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처음 상황과 같이 답이 아닌 또다시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율법교사의 질문 자체를 수정해 나가십니다. 무엇이냐? 내 이웃이 누구냐는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하려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타자 중심으로 이웃의 개념으로 수정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관점을 전환시키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웃의 개념을 정적인 개념이 아닌 동적인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변모시키십니다. 율법교사가 지니고 있었던 한정된 이웃의 범주를 예수님께서 지금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사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의 이웃이란 신앙의 동료, 정치적 종교적 공지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한된 이웃의 범주를 탈피하시고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맺어지는 그리고 새롭게 확장되어가는 이웃의 개념을 도입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비를 베푼 자와 함께 이웃이 되는 새롭고 유연한 이웃의 개념으로 그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알려 주신 이웃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 이웃의 중심이 나에서 너로 바뀝니다. 이 율법 교사가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대물으신 것처럼 네 이웃은 너에게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에게서 네가 이웃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한정된 개념, 당시로 말하자면 유대인은 이웃이고 사마리아인들은 대적했던 원수로 여겼던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사랑으로 무한하게 확장하는 관계로 예수님께서 이 이웃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렇다면 그렇습니, 그렇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는데 예수님 당신이 말하시는 그 이웃의 개념은 그 이웃의 한정된 범위는 어디일까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 사랑하겠다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그 이웃 이외에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정된 유한한 이웃의 개념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이웃 자체의 개념, 울타리를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은, 그 이웃은 니가 정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태복음 말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도 이와 같이 사랑할 자들을 사랑한다. 사랑해야만 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할 때에 그가 전에는 이웃이 아니었지만 네가 그를 사랑할 때그 경계를 넘어 그를 사랑할 때그 사랑의 관계로 그가 너, 너에게 이웃이 되어 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질문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다라고 우리는 보통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주시는 질문은 관점을 바꾸시고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웃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게는 얼마나 많은 이웃이 있는가? 스스로의 시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할때 우리에게는 생각처럼 많은 이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웃의 범위를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웃으로 생각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 그들을 용납할 때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들과 우리의 관계가 이웃으로 새롭게 규정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사랑을 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은 사람을 품음으로 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강서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정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내 논리, 내 원칙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렇게 더 굳어지고 유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신앙에 우리가 정한 경계를 허물어 버리기. 원하셨습니다. 율법교사, 율법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마저 그가 정해놓은 이웃의 한정에 갇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허물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는 할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행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두 가지 중에 오늘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우리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렇게 자기 영혼을 지키고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힘드십니까? 남을 용납하기 힘드십니까?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먼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제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걸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한 틀 안에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저라는 사람입니다.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저는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마음속으로 정지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 역시 저 역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많은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넘나들었던 사람이고 또 넘나들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날마다 저를 용납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바라기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사랑, 세상이 말하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자기 사랑을 회복하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를 그렇게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의 식을 다시 한번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알면서도 온전히 그 일들을 행치 못하는 미련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며 날마다 이별로 죽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을 위한 유익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거나 소홀했던 우리의 나태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올바른 자기 사랑과 실천전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강소의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여서 하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에서도 진실한 마음을. 맘을... 참송모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 딸이라 부름 받게 하시고 날마다 허락하시는 말씀과 은혜로 복된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 받기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받은 바 은혜에 근거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순종의 삶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는 성도들과 동행하시사 어디로 가든지 주의 영광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이 어떠함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의 삶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동해 가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병상 가운데 날마다 찬양과 기도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속히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의 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강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